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뭐가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좀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있어요. 부정행위 적발 사례. 2004 수능이, 그러니까 가끔 있었는데 대규모로 적발된 건2004 수능이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 시험 보는 당사자가 읍소를 하면 그 감독관 입장에서도 좀뭐 대응하기 힘들었던 이유도 있어요. 뭐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 국민이 공정성 유지에 목을 매는 시험이다 보니까 도를 넘어서는 부정행위 자체는 진짜 칼같이 적발하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 수능 샤프라고 해서 그 예전에는 컨닝용 샤프,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샤프가 있대요. 그 얘기가 확산되면서 지금은 아예 샤프도 시험장에서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용 샤프를 쓰게 될 경우는 부정행위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감독관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능용 샤프들을 미리 필기감을 좀 그립감을 좀그 잡아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수능 시험 끝나고요. 다음날 그 감독관으로 갔던 선생님들이 보통 학생들한테 수능용 시험장에서 썼던 샤프들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분이 꽤 넉넉하게 와요. 필기할 때 방식이 좀그 필법이 좀 약간 되게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연습을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수능 날에 샤프심이 똑똑똑똑 부러져서 망했어요가 되는 거죠. 연필은 개인용 연필 써도 돼요. 그리고 휴대전화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되게 어이없는 거는 학생은 휴대폰을 챙긴 적이 없는데 부모님 걱정된다고 가방에 놔버려가지고 휴대폰이 울려서 걸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춥게 입고 가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외투를 빌려줬는데 하필이면 그 외투에 부모님의 휴대폰이 들어가 있어서 적발된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그 당해 수능은 당연히 무효가 됐지만 다음에 수능은 헉그 자격 정지는 안 시켰다 그래요. 근데 이런 중대한 부정행위는 당해 수능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1년 동안 응시 기회가 박탈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응시 기회가 그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수능을 응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양심적으로 자수해도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가 돼요. 그리고 전자기기로 의심된 소리가 울리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와서 쭉 훑어요. 그리고 그 책가방에서 진동이 울렸는데 또 다른 책가방에서 또 발견돼가지고 두 명이 현장 부정행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풀지 않거나 풀어야 되는 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꺼내는 바람에 부정 처리가 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탐구 영역 부정행위가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험생들이 나중에 시험지를 받는 수험생보다 유리하다는 얘기가 제기가 됐어요. 왜냐면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요, 시험지 일쪽에 있는 거를 눈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연유로 2010 수능부터는요, 그 모든 시험지에 앞표지를 씌우게 됐어요. 앞표지를 그 불투명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요, 그 선택 과목 영역들이 모두 모여있는 봉투형 시험장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시험지를 꺼낸 다음에 과목 코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를 바꿔서 풀어도 부정행위예요. 시험을 보는 순서대로 꺼내야 돼요. 그렇고, 현재는 모든 전자식 표시부가 있는 시계 사용은 모두 금지가 돼요. 바늘 시계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도 스마트폰 소지와 관련해서 8명이 부정행위 실격 처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수능을 전후해서 매년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게 한두 명이지 실제 인원수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수능 성적이 공개된 이후에 자살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수를 했는데도 떨어져가지고 군대에 잡혀가게 생기는 바람에 장교 꿈을 접어야 해서 자살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복수정답이 발견된 경우, 이의제기로 오류가 발견된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해야 안할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를 출제한 책임자들하고 평가원장은 굉장히 곤란해지게 돼요. A4로 경의서를 써야 되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그 경의서를 쓰는 게 굴욕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문항을 출제한 의도, 문항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서, 논문, 출처 등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수능 출제위원회 발탁되기를 꺼리는 교수들이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책임하고 후폭풍의 부담을 느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의 신뢰성에 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 오류가 발견된 문항 수는 기출문제 수만 개 중에서 고작 한 8문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들이 엄청난 정신적 압박이 동원되는 만큼 이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2012 수능을 앞두고는 직업탐구 검토위원이었던 선생님이 합숙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뭐냐,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요. 그렇고 그 당시 사망했던 선생님이 머물었던 호텔의 호실 번호 뒤쪽 두 자리 숫자가 01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1호실은 출제위원 숙소로는 안 쓴다는 썰이 있어요. 일반인 숙박객들은 뭐 계속 쓴다고 하지만. 그리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 탈선 행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점으로 음주나 난동을 피우는 고3들이 좀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경찰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음주 행위를 특히 겨울 시기에 더 엄중하게 단속을 해요. 그리고 작년 수능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주 연기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쓰레기통들을 다그 뒤졌던 사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사실 재수학원, 그 기숙형 재수학원들은요, 기숙형 재수학원들은 이제 수능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한 며칠 전에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라고 내보내 주거든요. 전날까지 합숙을 막아놓진 않아요. 왜냐면 원서 접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험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줘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뒤졌던 경우가 있어요. 보통 책 버린다고 막 어디다 갖다 놓는데 좀막 그런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니까 다시 그거 찾으러 간다고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그 뭐냐? 유전적 영향은 딱히 IQ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어요. 그렇고요. 시험 당일 분위기. 수능 당일만큼만은 수험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상황이 다들 돌아가게 돼요. 그 지하철하고 버스 배차 간격이요. 그 정말 그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그 첫차부터 아침 시간대까지의 배차 간격이 초집중이 돼 있어요. 예비차까지 전부 다 투입하더라도 최소 배차는 다 맞춰요. 그래서 시험장을 지나가는 노선에 차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다른 노선 차에 그 다른 차를 투입해서라도 끼워넣는다 그래요. 버스의 경우는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시간대에 집중 배차를 넣고 그 이후 시간대에 배차를 늘려요. 왜냐하면 일일 운행 횟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택시 부재 해제되고요. 수험장 근처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 관공서 업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주식시장하고 은행은 모든 일정이 1시간씩 미뤄져요. 그래서 관공서, 공기업, 은행은 1시간씩 늦어지는데, 일반 기업은 기업 자율사항이에요. 기업 자율사항이고, 그 경찰하고 헌병 기동대들이 늦는 수험생들을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험생 수송 작전이라고 해서 그 정식 작전에 포함돼 있어요. 경찰 이륜 차는 그 의전용하고 수험생 셔틀용으로만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능 시험 수송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요 이렇게 비행기가요 착륙을 못해요. 영어 영역 듣기 시간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는요, 그 뭐냐 해발고도 3,048m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험장 근처에서의 자동차 경적 사용 금지는 물론이고 군사 훈련도 못하게 돼요. 주한미군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듣기 평가 시간에 만약에 군사 훈련 소리나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철길이 있을 경우 그곳으로 다니는 모든 열차는 방음벽이 쳐져 있다 해도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게끔 서행하게 지침이 내려와요. 코레일에서. 그래서 이 시간대에 운행을 하는 열차들은 그 도시 지역을 철도가 통과를 할 경우는 운행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를 그 지연 운행을 그 각오를 하고 타셔야 돼요. 그래서 소음 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뭐냐? 우리 때 수능이 늦춰진 이유가 있어요. 2005년 부산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국제 회의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수능 시험장 주변 그 수능 시험장 중에서 딱두 군데 시험장이 그 김해공항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두 시험장 때문에 수능이 한주 미뤄지고 말았어요. 아니, 시험장을 조정하면 되잖아. 시험장을 조정하면 될 것을 왜그두 시험장 때문에 다 밀어버리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피봤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피봤어요. 그렇고 그
외국에서 그 제3국으로 그 뭐냐 환승경로에서 인천공항으로 간다는 사람들은요, 그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 당일하고 수능 당일은 한국에서의 환승을 그 대기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매교시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 시험 문제와 정답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죠. 그리고 평가원 서버가 폭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독으로 참가하지 않는 선생님들, 학원 강사, 고위 학생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관련 그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은 우르르 시험 문제를 받아서 한 번씩은 풀어보게 되죠. 자. 근데 사실 긴장된 상황에서 정자절 앉아서 시간 내에 시험을 본 사람들하고 그냥 문제를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은 좀 달라요. 그렇고요. 그리고 제2의 국어까지 문제가 끝나면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종합한 기사들이 나오게끔 돼 있죠. 쉽게 나오면 변별력 떨어진다고 까이고 어렵게 나오면 사교육 조장한다고 까이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다 초긴장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고1, 고2 학생들은 학교가 시험장을 쓰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휴교를 해요. 그리고 또 다수의 교사들이 수능 감독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보통 휴일을 즐기고요.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 내가 고3이니까 그 선배들이 풀어본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서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하고 토익 시험 등에서도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된그 사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수험 번호가요. 그제몇 시험지구 몇 시험장 제몇 시험실 몇번 자리 라고 수험 그 번호가 나와요. 수험 번호는 그렇게 배부가 돼요. 수험 번호는요, 어떻게 추첨을 하냐면요, 한 학교 학생이 한 교실에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한 학교의 학생은 그 보통 뭐냐 한 학교의 학생은 뭐냐, 조금씩 다 분리가 돼요. 그몇 명씩 분리가 돼서, 뭐, 같은 시험장에 가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치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요, 점심시간 때, 우리 반에 같은 반에서 시험 봤던 어떤 애가, 이제, 나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내가 밥 먹었던 그 방으로 온 거야. 밥 먹는 그 교실로. 그래서 뭐 같이 밥 먹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시험지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홀수형하고 짝수형은요, 선택지의 번호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컨닝을 무작정 앞자리를 컨닝을 하게 되면 답안지 완전 밀려쓰게 되는 거예요. 뭐냐, 보통 자기 앞자리는 자기하고 그 유형이 다른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베껴서 쓰면 안 돼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학교로 배정되진 않아요. 그 근처 고등학교로 배정돼요.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이유는 중학교는요,
학생들 체격 차이로 책걸상 크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남고에는 남자 응시생만 가고 여고에는 여자 응시생만 가요. 그래서 수능 전날 수험표를 나눠주고 시험 보는 학교를 미리 가보게끔 해요. 하지만 시험 교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길을 헤맬 수가 있으니까 사전 답사는 꼭 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는요, 그 일주 전부터 좀 준비가 좀 빡세죠. 그래서 대청소를 하죠. 수능 전날. 그렇고요. 그 하루 전부터 풀난방에 들어가요. 그렇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임시휴교를 해요. 초등학교는 쉬는 경우도 있고 늦게 등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장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보통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요. 왜냐면 시험장 근처의 학교들은 다 교통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휴교를 유도를 해요. 휴교를 유도하고요. 그 뭐냐, 좀 평소보다 늦게 등교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일부 일반 학생들이 인도 인접을 하는 경우도 해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보통 1, 2학년 학생들이 자기 학교 선배들이 어느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본다 하면 조를 짜서 나눠서 거길로 가서 막 아침에 막대풍선 막 응원하고 막 구호 외치고 막 응원하 막 주전부리 나눠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요. 수능 관련 세트 한번 사서 먹어볼까?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돈이 있나? 지금? 지금 돈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돈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렇구요. 수능장으로 지정된 교실들은 대청소를 해야 되죠. 대청소를 해야 되고, 서랍과 사물함을 비우고 모든 안내문을 떼고,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에요. 다 닦아야 돼요. 그렇고,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는 모든 항공기 이착륙 일시 중단되고, 군부대 훈련 일시 중지되고, 근처 교통도 경음기 사용, 아니면 공사장 작업 이런 거다 금지돼요. 그리고, 그리고 출제진들은 시험 문제를 완성하고 나면요, 시험 당일까지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출제위원들은 시험 문제 내고 나면요, 시험 당일까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그냥 먹고 노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 그냥 선생님들끼리 막 모여서 족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에 퍼질러 누워서 TV 드라마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매점 가서 술을 사오는 경우도 있죠. 아, 내일 수능인데 잠이 안 와요? 헐. 그리고 호텔 요리를 주기 때문에 100끼 동안 한 번도 메뉴가 겹치질 않는다 그래요. 아,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수능 당일은 날씨가 춥다는 징크스가 있기는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요. 근데, 가끔 이제, 아, 날씨 따뜻하대요. 근데 날씨는 따뜻하다고 하지만요. 이게 심리적으로 아마 그렇게 따뜻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2006 수능을 봤거든요. 2005년에. 그 부산 에이펙 회의 때문에 그 김해공항 옆에 있는 시험장 두 군데 때문에 나머지 시험장들 또 똑같이 시험이 한 주가 늦춰져 버렸어요. 젠장. 그래가지고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봤거든요. 원래 셋째 주 목요일에 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숭실고에서 봤는데 토익킹 대균쌤하고 같은 학교에서 봤어요. 그 국제회의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비행기가 내려야 됐거든. 국어 듣기 평가하고 영어 듣기 평가 때 원래 비행기 이착륙 금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부산이 국제회의라는 바람에 김해공항은 24시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근데 그때 숭실고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 수능을 봤는데요. 추웠어요. 그리고 그 수학 시간 때요. 그 수학 응시를 포기하고 대기실로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 수학 반영을 그러니까 응시 원서를 썼는데 가고 싶은 학교들이 수학을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뭐, 근데 그 시간에 대기실 가서, 근데 솔직히 뭐가 손에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실에 가더라도. 왜냐면 대기실에도 담당 선생님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대기실에서도 담당 선생님이 있고, 오히려, 아, 응시는 해놔서 쳐놔야 돼요. 그러면요, 어차피 수학 시험지에 여백이 많잖아요. 왜냐면 계산용 이면지를 따로 안 줘요. 계산용 이면지를 따로 안 주고 문제지에 있는 여백에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그 찍기라도 하세요. 답안지에 일단은 그냥 대충 뭐 끄적이는 척하면서 혹시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점수가 더 만약에 점수 잘나 진짜 운빨로 점수가 잘 나오면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끄적이다가 그래도 시간 안 나면 이제 그 문제지 여백에다가 그때부터 낙서를 시작하는 거지. 뭐 아마 끄적일 공간은 많을 거예요. 수학 문제지가 여백이 좀 많아가지고 그치 노가다라도 해요. 시간이라도 때워요. 근데 사실 이건 내 경험인데요. 그렇게 해도 솔직히 문과 수학은 시간 남아요. 이과 수학은 모르겠는데 문과 수학은 시간 남을 거예요. 왜냐면 문과 수학은 솔직히 진짜 최상위권이 아니고 나서는요 100분을 다 할애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답안지 적을 시간 몇분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한 시험 끝나기 시험 시간은 80분이잖아요. 우리 땐 90분이었는데 80분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시간 정도 풀어요. 1시간 정도 풀고 아니면 한 열문 그 중간중간에 한좀 풀다가 좀 약간 막힌다 싶어. 그러면 다음 지문 넘어가기 전에 약간 두뇌 전환 차원에서
그때까지 풀어놨던 문제들을 일단 옮겨놔요.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답안지 그답 옮겨놔야 될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는 아마 시간 많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특히 영어.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재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 나 재작년이었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국어 영역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2016 수능을 한번 풀어봤었는데, 그때 국어 영역이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그때 지문이 길어서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풀어봤는데, 80분 안에 못 풀었어요. 80분 안에 못 하겠더라.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무슨 스피드 테스트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 뭐냐. 2001 수능 때총 66명이 만점이 나온 적 있어요. 물수능. 그래서 그 이후로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졌더니 그 이후로 모든 영역 만점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 선택제가 그 영역별로 선택 과목 개수가 다르게 되면서 이제 모든 영역 만점의 개념은 없어지게 됐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 1997 수능. 불지옥이었거든요. 이때 엄청 어려웠던 수능이었는데 HOT의 안승호 씨가 이때 수능을 봤는데 동국대 연극영화과 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요. 1998 수능에는 당시 고3이었던 양파 이은진 씨가 수능을 봤었어요. 이은진 씨가 수능을 봤는데 그때 당시 이은진 씨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소속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대요. 엄청 공부도 열심히 했던 분이었는데 문제는 이은진 씨가 당시 수능을 보다가 위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시험을 중도 포기하고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바람에 그 당시 수능이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갑작스런 재앙이 오기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 풀어놨던 그 시험 문제들은 하나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다 그래요. 그 이후 양파 이은진 씨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례예요. 시험 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던 케이스. 양파 이은진 씨가 위경련으로 시험을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 국내 대학에 못, 그러니까 재수를 하기는 좀 그랬던 거야. 그래서 미국 버클리 음대로 갔죠. 미국 버클리 음대를 갔다 왔죠. 그리고 2001 수능 때 옥주현 씨하고 성유리 씨가 동시에 응시했고 배가 너무 아파. 하다가 너무 아프면 비상약 정도는 준비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시험장을 나가게 되면 시험이 실격이 되니까. 그리고 뭐냐? 수능이 원래 보통 세 번째 목요일에 보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 목요일로 또 당겨졌었어요. 근데 고3들의 탈선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은 더 다시 늦춰지게 됐어요. 그렇고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고, 아침 8시까지 시험장에 가야 된다.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는 그냥 일찍 가면 돼요. 그냥 일찍 가면 되고, 오늘 예비 소집하자. 오늘 그 뭐냐? 오늘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수험표 줄거 아니에요. 예비 소집으로. 예비 소집으로 수험표 주면요. 보통 수험표만 주고 오전에 끝내요. 수험표만 주고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뭐냐? 시간 많으니까 한번 자기가 시험 볼 학교 가가지고 한번 소요 시간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소요 시간 체크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수능 당일 아침에는 그날 대중교통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다닌 학교는 시험장 될수 없을 텐데. 우리 때는 무조건 뭐냐? 다른 학교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뭐 아현중 학교 가서 아, 시골 지역이면 그래요. 서울은요. 서울은 무조건 자기 소속 학교에서는 시험 못 봐요. 다른 학교로 다 보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숙문고 나왔는데 숭실고 가서 봤어요. 한국 근현대사에 등장했던 그 숭실학교 있죠. 평양에 있었던 그 학교 맞아요. 숭실중고. 그 학교예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좀 약간 그래요. 좀 아, 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단답형. 극악의 난이도. 2006 수능에 대했던 내 기억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요. 진짜, 이때부터는 진짜 복불복 눈치 게임이었어요. 국어 영역 정규 평균이 76점, 1등급 컷 98점, 2등급 컷 95점이었고요. 수학하고 영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 반전. 학력평가에서 탐구 1등급을 받았던 내가 본 수능에서 3, 4등급. 수요일에 실시한 마지막 수능.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풀어봤던 수능, 국어 영역 끝내줬지. 맞아.
작년 수능이 제일 어려웠다고? 구분 전체를 폐지하고, 1항과 2항의 혼합형. 한국사는 절대평가, 탐구는 분리. 1999년생이 응시했던 시험. 그리고 자. 엔수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 결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약간 시험이 좀더 어려워졌지만 그 등급컷은 좀더그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 등급컷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응시 인원 자체가 줄어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1994 수능 때는 수능을 두번 봤고요. 8월하고 11월. 그리고 1995 수능은 좀 늦게 치렀고. 그리고 2005 수능은 그래서 계속 셋째 주, 둘째 주막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11월 첫째 주로 수능을 바꿨다가 그 다음에 셋째 주, 셋째 주에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있죠, 현재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주를 땡겨졌다가 지금은 첫 번째 목요일,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수요일로 고정이 됐고, 현재는 일단은 수능의 역사 한번. 목요일인 이유가 있어요. 목요일인 이유는요, 문제지 배송을 월요일에 시작해요. 문제지 배송을 월요일에 시작해서 목요일 새벽 2시에 시험장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는 소요 시간을 따졌을 때 만일에 대비해서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월요일에 배송을 시작해서 목요일 새벽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네요.